앞부분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테고. 봅시다. 음미하는 정수 ABCD가 이 전체가 짝수니까, 여기가 짝수니까, 얘는 짝수. 그럼 C 더하기 합이 짝수인데, 합이 짝수가 될수 있는 경우는 CD가 각각 짝수이거나 아니면 각각 홀수이거나. 그 중에서 짝수인 경우 보겠습니다. C 자리에 여기에다가 이 K1 이렇게 대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 K2 대입을 하면 이를 약분할 수 있겠죠. 굳이 식을 적어보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K1 4HN 적을 거면 0이 가능한가? 일단은 ABCD가 뭐 음이 아닌 정수 0 이상이니까 얘들도 다 가능하죠. 그렇다면 가에 적힐 것은 가가 FN이죠. 가에 적어야 될이 FN은 4HN. NH4 적지 말고 4HN.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1 하면 N 더하기 3. CN이나 3이나 같으니까 3.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 얘 대입하면 1 넘겨서 1 빼고, 얘 대입해서 1 넘기고, D 여기 대입해서 1 넘기면, 마찬가지로 2를 약분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K의 3, K4. 여기 2가 넘어왔는데,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2를 약분했더니, 얘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에 들어갈 게 GN이고, GN은 4H, 더하면 N 더하기 3, 1 빼면 N 더하기 2, CN. 원래는 N-1인데, 빼면 얘는 N 더하기 2에 C의 3이다. 여기까지는 뭐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순서상 AB를 지금 여기 가나에 있는 걸 적어보면 가는 N 더하기 3, C3인 거고 나는 N 더하기 C3인데 얘를 1부터 8까지 더해야 되죠. 각각 더할 건 아닌 거고 그 중에서 나에 대한 예시를 드러놨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N 더하기 2, C의 3을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고 봅시다. 얘를 먼저 봅시다. 자, 1부터 m까지 얘를 대입하게 되면 n 자리에 1 대입하면 3, c, 3부터 시작이죠. 파스칼 삼각형 생각해 보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3, c, 3이 이 정도 있다면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c, 3. 4, c, 3은 내려오고 여기 그 다음에 5, c, 3 따다다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m이 들어갔을 때니까 m 더하기, 여기 적을게요. m 더하기 2c의 3까지 쭉 파스칼 삼각형 더하면 이 합은 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한줄 아래니까 얘는 m 더하기 3의 c에. 이쪽이 3라인이면 한칸 옆에 가서 얘는 4라인 되겠죠. 그래서 여기 m 더하기 3c4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한 김에 지금 얘를 만약에 시그마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시그마 AN 할 텐데 AN의 형태 중에 얘는 시그마면 이렇게 돼요. 얘는 시그마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얘도 시그마 1에서 M까지 N 더하기 3의 C의 3. 얘는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4C3이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요. 파스칼 삼각형은 맞는데 3C3의 출발이 아니라 얘 비어 있고 4C3부터죠. 4C3, 5C3, 5C3, 6C3.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면 얘를 m 더하기
3시에 3까지 왔다. 그럼 파스칼 삼각 쭉 더하면 요 옆에 친구는 뭐가 되겠다? m 더하기 4에 c에 4까지는 맞는데 얘가 빠지죠. 그래서 얘는 쭉다 더하면 얘가 있었으면 이렇게 갔을 테니까 m 더하기 4c4에서 뭐를 해주자? 3c3이 마이너스 1을 해주자.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8을 물어봤죠. 그럼 다에 들어갈 게 뭔가를 적어봅시다. 자, 시그마 1에서 8까지 AN은 이제 이 8이 여기 M자리에 들어가주면 되니까 여기 M자리에 들어가주면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먼저 합시다. 가에 대한 이 부분 여기 8 대신에 M자리 넣어주면 12, C에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시그마 붙이게 되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되더라. 여기에다가 8 집어넣으니까 11, C에 4. 자, 12, C4는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해봅시다. 12, 11, 19. 그러면 45, 45, 495. 빼기 1. 밑에 들어가야 되겠네. 빼기 1. 11, C4는 11, 19, 8. 4, 3, 2, 1. 8분 3. 33에다가 10 하니까 330. 그래서 825 빼기 1이니까 824. 얘가 스몰 r이죠. 자, 그럼 f6은 여기에다 6하면 9c3. 9c3은 얘가 84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7c3. 7c3은 35. r은 방금 구했듯이 824. 3개를 더하게 되면 943. 맞죠? 6. 여기서는 6 대입해서 93을 찾고, 여기에서는 5를 대입해서 73을 찾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